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의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2023년 세상을 경악해 한 장본인.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JMS 총재 정명석이 여신도들에게 저지른 엽기적인 행각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와보라고 하셔가지고 갔더니 제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올리시면서 그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시고 예쁘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취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명석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자들 중엔 엄마와 딸도 있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내 엄마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웃는 그 장면을 뭐라고 형용할 수 있겠어요. 정말 기괴했어요. 그의 곁엔 메신저 역할을 했던 2인자 정조은이 있었습니다. 정조은은 여자들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되니까 정명석은 만족하는 거죠. 정명석이 원하는 거는 오로지 밖에 없으니까 완전 포즈죠, 완전.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녀에게 PD수첩이 직접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정조은 씨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의 전서진 PD인데요. 제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정명석한테 여신도 성상납한 거 맞으신가요?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메이플 같은 여신도들 피해 당한 거 알고 계셨잖아요. 피해 다 알고 계셨죠? 아, 문 좀 닫겠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정명석의 성범죄를 은폐 조력한 정조은에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23년형을 받은 교주 정명석까지 JMS의 범죄자들은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23년 후면 정명석이 딱 100세가 돼서 출소가 가능하거든요. 만 100세. 지금 18명 이상의 그 여성 성피해자들이 더 고소를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도 미성년자인 여성들도 다수가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 유기 징역 중에서는 가장 긴 징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JMS라는 종교단체는 저는 종교단체라기보다는 범죄단체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JMS의 2인자인 정조은의 판결문을 보면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만약에 메이플이 수사 과정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는 이게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라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고 이 여자를 죽이려는 살기가 저는 그 문자 내용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는 시청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JMS 신도들을 보면요. 판사, 검사, 변호사 말할 것도 없고요. 의사나 대학교 교수 이런 사회적으로 배울 만큼 배우고 고위층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속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종교단체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게 비상식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선은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PD수첩은 심층 취재를 통해 사회 전반의 많은 이슈와 논란들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 관객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대단한 흥행 기록이죠. 1979년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등 정치 군인들의 12.12 쿠데타를 다룬 이 영화에 대해서 특히 20, 30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게 인간의 감정이 좀 움직이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영화라서 그 도심에서 이런 군사 작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걸로 이제 묘사되는 부분이 네. 사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상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당시 막강한 힘을 가졌던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중심으로 구사단장 노태우 등 육사 출신 사조직 하나회가 추축이 돼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신군부의 쿠데타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그 후 전두환은 집권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대통령 자리를 지킨 독재자. 내란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1997년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밝히라. 국민의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내려. 2021년 전두환은 끝내 사과 없이 사망했고 그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 922억여 원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올해 3월 전두환 일가 중에서 최초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전우원 씨. 할아버지 전두환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43년 만에 손자가 대신 사죄를 했습니다. 그래도 혈족의 유일한 좀 직접적인 사과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의해서 위로받는 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우원 씨의 사과에 대해서 또 그런 행동에 대해서 냉정하게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그동안 사과도 사죄도 없었고 너무나 억울하게 사람들을 만든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이야기를 나와서 좀 다행이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 단속과 수사에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 수서경찰서에서는 올해 2월 한 고위검사의 처남이 마약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수사 결과는 결국 무혐의로 나왔는데요. 이 사건은 올해 하반기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이정섭 전 차장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검사의 탄핵 사유로는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제시됐는데요. 가결이 되면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검사 이정섭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정 씨를 최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마약 수사에 이정섭 검사가 개입됐다고 의심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그리고 저희 집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살면서 있었어요.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 해결 방법을 이제 구했던 곳이 이제 이정섭 검사예요. 개인 고문 변호사도 없고 바로 앞에는 누나가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집이 있고 매형한테 전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늘 그래 왔으니까. 12월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강 씨. 현재 남편 조 씨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강 씨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아직 고소장을 받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는 건지는 제가 그 추후에 고소장 내용을 좀 보고 일단은 경찰 조사에서 그 부진했던 수사 과정 자료들도 이번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강 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증 3호,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9개를 냈거든요. 3호 사진은 전화기가 아예 그 랩에 밀봉이 된 채로 실물이 붙어서 서울청에 제출이 됐거든요. 강 씨의 말에 따르면 SD카드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진이 있었다는데요. 근데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진이 바뀐 거죠. 남편의 마약 투약이 의심되던 시기에 사용한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 SD카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SD카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없어졌는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뭔지 그건 수사 기밀이라. 실제 누군가에 의해서 사진이 교체됐는지 SD카드가 실제 분실됐는지 아니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됩니다. 올해 PD수첩에서 방송한 내용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PD수첩이 K-STEL 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위는 JMS 교주 재수사, 2위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 1위는 바로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교권 침해 논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곳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이러한 경찰의 수사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교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경찰의 발표 이후 고 박 선생님의 유가족 대표를 만났습니다. 유가족 측에서
혐의점이나 뭐 입증된 증거를 가져오면 다시 조사를 해주겠다라고도 약속도 하셨어요. 일단 계속 추가적인 증언을 좀 확보를 하고 계속 혐의점을 저희가 이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이 안 되면 조사를 안 해주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사들의 죽음이 잇따랐던 2023년 전국 수십만 명 교사들이 모여 열악한 교육 현장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11차례에 걸쳐 열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원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교육기관들이 교사 인권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7%로 가장 높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원인이라는 의견이 26%로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한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와 진상 규명을 두고 의혹과 논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물에 빠졌지만 살아남은 한 장병이 저녁 다음 날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그는 무고한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건 임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누구의 비호를 받는지 뻔히 아는데 생존 해병이 앓고 있는 PTSD가 궁극적으로 해소되려면 최상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이 처벌받아야 되는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피해자들의 PTSD는 해소됩니다.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임성근 사고 당시 사단장의 진술서가 나왔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주장에 의구심을 들게 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사고 직후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과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냐? 깊은 데서는 안 했다는데 인원이 떠내려가고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빨리 가보고 있습니다. 봐봐, 그 왜 빠졌고 누가 옆에 있었고 그걸 알 수가 있냐?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현재 그 친구는 안 보이고 나머지 찾고 있습니다. 알았다. 예.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던 임 사단장은 왜 지시를 어기고 물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7일 중앙군사법원 앞에 박대령과 해병대 예비역 전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또한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보직에서 해임된 박대령은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박정훈 대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국방부 군검찰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보다 약 3배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변경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축구장 5개 크기의 대규모 땅을 소유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말이면 몰리는 차량으로 교통지옥에 휩싸이는 양평군. 고속도로 개통은 양평 군민의 15년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전혀 못 들었죠. 이건 방송국 알았더니. 이렇게 왜 바뀌지 했더니 또 나게 꽃좀 쓰니까 줄거리가 나오고. 종점 변경과 함께 거론되기 시작한 김건희 여사. 국토부가 내놓은 강상면 종점 주변에는 김 여사 일가가 상속과 매매를 통해 소유한 대규모 땅이 있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사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중립적 입장에서 진행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PD수첩은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벌어진 의혹들에 대해 그 진실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집권한 윤석열 정부.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2023년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 저희에게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질책을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